안녕하십니까. 에어 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오늘 또다시 여러분과 함께 get을 만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동사 get입니다. 근데 이 get을 이해할 때 그냥 사전에 나오는 대로 막 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림으로 원어민처럼 이해해서 그 핵심을 잡아서 말하는 데 바로 쓰먹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미지로 이 본질을 가져가십시오. get 뭡니까? 쭉 나아가서 꽉 잡는 이 그림이 바로 get의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힘과 시간이 좀 들어가요? 나아가서 꽉 잡는 이 그림이 바로 이 get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연기가 더 스모크가 어떻습니까? 스모크가 get, 나아갔어요. 다시 보세요. 연기가 어떻습니까? 펄펄펄펄펄 get, 나아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out, 밖에 있게 되었죠. 그죠? from, 출발지는 바로 the tower, 탑이고요. of,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the great wall,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만리장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거꾸로 뒤집어서 만리장성의 탑으로부터 연기가 밖으로 나왔다라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석만 연연하는 거꾸로 뒤집는 이 번역은 놔두시고 만드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들어내는 사고, 그기에 에어 잉글리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였죠? 스모크가 뭡니까? gas. 자, 다시 보실게요. 연기가 어떻습니까? 쫙 gas 나온 거예요. 시간과 그 참 뭐 과정에서 쫙 나왔죠. 그죠? 나와서 아웃, 밖에 있게 되었어요. 출발지는 뭐뭐로부터 하지 말고 출발지는 뭡니까? The tower, 탑이에요. of,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the great wall이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나아가서 꽉 잡는데 여러분 핵심이 나아가서요. 나아가서 get 나아가서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꽉 잡는 동작에 잡은 것이 바로 상태가 될 때는 나아가서 어떻게 되었다, 나아가서 된 상태가 뭐냐까지 이 의미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 활용도가 더 높아졌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날씬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그가 뭡니까? get 과거입니다. got 나아가서 뭡니까? fat 살이 찐 상태가 되었죠. 야, 요 과정 보이셔요?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he 그죠? got 한 방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고 또 그죠? 뭘 먹는다고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got 그죠? 나아가서 된 상태가 바로 fat 살이 찐 상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떨 때는 어때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나아가서 어떤 상태를 꽉 잡았을 때 그 상태를 가지고 데리고 그 다음 동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She got 가서 나아가서 꽉 잡았어요. 뭐를요? 힘, 글을요. 그래서 to 나아가서 그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아가서 꽉 잡는 동작에 대상이 나올 때 그 대상이 꽉 잡는 그 힘에 의해서 그 대상이 나아가서 어떤 움직임을 하게 되겠지요. 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가 뭡니까? got, 나아가서 꽉 잡았어요. 그를요. 그래서 to, 나아가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주인공이 쭉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움직임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힘과 시간이 들어서 나아가게 되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어떤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지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문법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시고 주인공에서 나아가는 사고 하나만으로, 그림 하나만으로 여러분 잡는 거예요. 자, 갑니다. A man, 한 남자가요. Guess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into, 안으로 들어갔죠? 그것이 바로 the water, 물이었어요. 물 속으로 나아갔다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인공에서 가까운 순서, 움직이는 순서예요. 그죠? 문법도 필요 없어요. A man, 한 남자가 guess, 나아갔잖아요. 그러면 슝, 풍덩, into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뭔가 the water, 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택시를 탈 때도 택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막 잡으려고 애쓰고 기다리고 그런 과정이 있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다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냥 타다 이런 수고로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고 만드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언제까지 그 많은 걸 다 외우실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He gets 나아가서 in 안에 있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The car 그 차요. 그래서 타다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십시오. 애 보고 좀 타타 그럴 때도 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Get in. Get in. Get in.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셔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죠? 나아가서 안에 있으라. Get in. 그죠? 타가 되었죠. 그죠? 타다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타라. 그럼 여기 보십시오. 야,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Get in. 야, 영상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시면 뭔가 막 지금 막 쳐들어오는 느낌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빨리빨리 타야 돼. 빨리 타. 헬리콥터에 빨리 타라 이거죠. 그죠? 근데 get 나와서 빨리 in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죠. 그죠? 야, get in. 급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일어나다, 기상하다 그럴 때 또 숙어로 외워요. get up. 그게 아니고요. 아, 아침에 어때요? 한 번에 못 일어나요. 막 시간이 걸리고 애를 쓰고 이러면서 억지로 나아갑니다. got, 그녀가 got, 계속 과거입니다. got, 나아갔죠? 그래서 뭡니까? 몸이 업 위로 올라갔어요. 일어났다는 얘기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 차를 타고 내릴 때 가장 많이 쓰죠. get on, get up, 수거, 타다, 내리다. 아니라니까요. 나아가서 on, 발이 붙었죠. 그죠? 붙는 그 대상이 바로 the 버스였어요. 자, 나아가서 그죠? up. 분리가 되었어요. 그 대상이 버스예요. 아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걸 갖다가 타다 내리다 수거라고 말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호랑이와 함께 이 나아간다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렇게 쭉 나아가면 이 나간 상태에서 좀 더 나아갈 때 투라는 전치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쫙 나아가서 힘과 시간에 대해서 나아갔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요. 투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이 나올 때 전치사 to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죠? 호랑이가 뭡니까? A tiger. 그죠? Get. 과거입니다. Got. 나아갔어요. 그죠? 시간과 노력이 들어 쭉 나아갔어요. 지금 막 호랑이 발음에 뻗친 거 보여요? 그죠? 앞발이. 그죠? 나아갔습니다. 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요. To.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이 바로 무엇이더라? 봤더니 바로 A pumpkin. 호박이더라. 이해하셨습니까? Get to.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살아있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갑니다. Get the higher ground! No! Get the higher ground! No! 와, 뒤에 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쓰나미 같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막 파도 같은 물길이 막 쫙 들어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Get! 나아갑니다. 나아가자. 그런데 뭡니까?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야 돼. 투! 나아가서 도착하는 곳이 the higher ground. 더 높은 지대가 목표가 되겠죠? 그죠? Move! 움직이자. 다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갑니다. Get the higher ground! No! 야, get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to 나아가서 만나는 to까지 오니까 이게 확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원어민의 감정에서는요 get에서부터 to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get to를 갖다 또 숙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미쳐요. 닿다, 도착하다, 연락이 닿다, 감명을 주다, 괴롭히다, 끝이 없어요. 또 왜 오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아가서 잡는 그 그림을 가지고서 잡아보겠습니다. 힘과 노력을 들여서 나아갔어요. 좀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뭘 만나요? 여러분, 야, 뭔가를 막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이 망망대해를 가다가 드디어 가다 get 더 나아가서 to 닿았어요. The beach. 그죠? 해변이 되겠죠. 그죠? 또는 뭡니까? 이제 뭐 차를 타고 가고 또 어떤 그죠? 야, 어디까지 가야 될까? 열심히 달려요. 그러다가 get 쭉 나아가서 좀 더 나아갑니다. to 나아가서 만나면 도착하다가 되겠죠.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만으로 끝납니다. 그죠?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이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소식이 산 넘고 물 넘어가서 쭉 가다가 좀 더 가서 닿았어요. 도착했어요. 그죠? 연락이 닿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영화, 뮤지컬, 드라마, 또 감동적인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쭉 나아가서, 좀 더 나아가서 만났어요. 누구를요? 듣는 사람을, 관객을, 시청자를. 그죠? 그러면 감명을 주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나쁜 사람이, 근다리,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나아가서 툭 때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좀 나아가 또 툭 때리고, 그죠? 나아가서 그죠? 좀 더 또 나아가서 또 툭툭 건드려요. 그죠? 괴롭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원어민의 방법으로 이미지를 잡아서 get을 완성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이 자유자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그 위에 무엇이 적용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LO의 말하는 방식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O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